전우영 선생님에게 김어준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무렵엔 나온두리 게시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얘는 뭐야? 한국 사회의 주류 담론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거죠. 이름도 특이하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어중이 떠중이의 합작을 어중이 떠중이 잘난 척하는 것들. 네. 그러면 김어준 씨가 그런 것을 진보적이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김어준 씨는 시대의 상식을 가장 좀 충실하게 따라온 사람이다. 윤석열 정부와 보수 언론 그리고 우파에게 김어준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는 제작진에서 고른 주제입니다. 질문이 이상해요. 왜 없는데 없는 사람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여기 저 직원들이 좀 김어준에 대한 나쁜 얘기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당한 게 많으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아, 제가 옆에서 봐도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네, 사실은... 막 소리를 질러요 직원한테.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 그럼 당연히 화를 낸 게 아니야. 큰 소리로 말했을 뿐이야. 그 보수를 참칭하는 극우 파시스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김어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려면 그들에게 물어봐야죠. 저 같은 역사와 전통과 가족과 국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저 같은 진짜 보수 주자에게 김어준은 누구인가라면 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김어준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물으면 제가 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우용 선생님에게 김어준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들 아는 얘기는 말고요. 제가 김어준이라는 이름을 처음 본 거는 2000년 무렵이었어요. 벌써 한 20몇 년 됐죠. 어디서 봤냐면 그 무렵엔 나온두리 게시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있죠. 그리고 요즘 인터넷하고는 달라서 그냥 PC통신에서 이제 글 쓰고 하는 그런 게시판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김대중, 김정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던 해예요. 그리고 90년대 정말 뜨거운 그러니까 한 청년이 거의 붕괴된 게 90년대 말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6년, 7년 요 사이에 2000년 전후가 한국 사회에서 보자면 이념의 전시장이었던 시기예요. 그 나온우리 게시판을 보면 과거 무슨 학생운동했던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런 신문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까지 다 글을 올리고 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아주 전통적인 이제 사회주의, 네. 어떤 사람은 사회민주주의, 어떤 사람은 알티세주의, 어떤 사람은 포스트모더니즘, 막 별별 뉴라이트까지 별별 이제 주장들이 다 올라오던 때였는데 다 익숙해요. 근데 김어준이라는 이름을 제가 왜 기억했냐면 얘는 뭐야? 갑자기 나타나서 글이 아주 참신한데 어떤 사상과 어떤 이념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 사회의 주류 담론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거죠. 주류 담론에서 벗어나 있었고 도대체 이게 포스트모더니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참신하고 그래서 제가 이름이 확 기억이 됐었어요. 이름도 특이하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어중이 떠중이의 합작을 어중이 떠중이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었을까 별명이 아마 어중이 떠중이 아니었을까 그랬을 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름이 특이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김어준 씨가 이야기하는 것들 뭐 제시한다고 할까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잘난 척하는 것들 예, 한국 사회 주류가 돼 있어요. 아 김어준의 얘기가요? 주류 중 하나가 돼 있죠. 두 주류를 놓고 보자면 그때만 해도 뉴라이트가 한국 사회 지배적 주류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사고 방식이 저 많은 수입 이념의 전시장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특별한 색채가 있는 건 아니죠. 색채가 있는 건 아닌데 상당히 좀 뭐랄까요? 과거 사상에 대한 사상이나 이념에 대한 빚이 없었다. 거기에 좀 압도된 바가 없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의 김어준을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김어준 씨가 해온 것을 진보적이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자기는 잘 몰라서 자꾸 민주진보 이런 말을 묶어 쓰는데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진보주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진보주의는 거의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한국 사회 이념 지형을 놓으면서 보수 진보 이런 구도를 짜는데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한국 사회 이념에서 보수 진보 이런 걸 따지려면 남북을 합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 사회는 그런 의미에서 진보가 설 자리가 거의 없다.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김어준이 뭐 보수에게 김어준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시대의 상식, 사실 상식이라는 건 자꾸 변하거든요.
상식이란 자꾸 변하고 사실 저희 같은 학자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기본적으로 상식을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상식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저널리스트나 법률가들은 상식에 머물러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거꾸로 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김호준 씨는 시대의 상식, 시대의 상식을 가장 좀 충실하게 따라온 사람이다. 보수에게든 아니면 다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든 이 사람은 그냥 상식파다. 그것도 건강한 상식파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작진의 의도가 점점 빗나가고 있네요. 의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우리 전우영 선생님이 상당히 호평을 결과적으로는 호평을 해주셨고